잘 나가는 배우인 햄지 아쿠 씨는 오늘 하루도 분주하다. 왜냐면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먹방 유튜버 데뷔 날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튜버는 무슨 유튜버냐며 손사래를 치던 아쿠 씨도 내심 오늘을 기대한 모양이다. 제가 원래 유튜브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팬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먹방 음식 뭐예요? 아쿠 씨는 궁금한 모양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PD는 대답해 주지 않는다. 몽단장을 마친 아쿠 씨는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쳇바퀴로 달래본다. 드디어 대망의 촬영 시간. 세팅장은 완벽히 준비되었다. 오늘 아쿠 씨가 먹을 음식은 다름 아닌 불닭볶음면. 아쿠 씨의 팬인 뽀또엠님이 댓글로 요청해준 음식이다. 하지만 햄지 배우는 매운 걸 싫어하는 성격. 나는 매운 거 싫어해. 절대 매운 거 만들지 마. 그래서 PD는 고심 끝에 아쿠 씨만을 위한 불닭볶음면을 만든다. 바로 딸기 퓨레와 건조 딸기 가루, 블루베리 가루를 섞어 만든 특제 로제 소스에 무염 국수를 삶아 면으로 만들어 완성시킨 이 럭셔리 스페셜 로제 불닭볶음면. 한상 푸짐하게 차린 이상에는 파프리카로 만든 김치와 후식 디저트까지 완벽히 마련되어 있다. 아쿠 씨가 과연 맛있게 먹어줄까? 뭐야? 맛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메뉴는 아쿠 씨의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대충 밥만 보던 아쿠 씨는 결국 밥상을 외면하기에 이르는데 아무리 PD가 애원하고 노예로 꼬셔보아도 아쿠 씨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 내가 PD님이 그렇게 애원하시니까 딱 노예까지만 먹고 빠져줄게. 그 이상은 나도 안 돼. 본인 말은 칼같이 지키는 아쿠 씨. 정말 메인 디쉬만 빼놓고 간식까지 야무지게 먹고는 촬영 중단을 선언해버리고야 만다. 난간에 봉착한 PD는 신인 배우로 부상 중인 소미 씨를 급하게 섭외하는데 어머어머, 이게 뭐야?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직접 메뉴인가? 옹룡룡. 시작하자마자 현란한 손짓으로 빠르게 섭취한 소미 씨는 로제 불닭볶음면도 마음에 든 모양인지 화려한 면치기 솜씨를 보여준다. 더 없는지 물어보는 소미 씨를 위해 PD는 음식을 리필해주는데 어머머,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식사가 마음에 든 모양인지 파프리카 김치까지 싹싹 모아 먹는 소미 씨 덕분에 PD는 행복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반면 대기실로 돌아간 아쿠 씨는 소미 씨가 먹방 영상 촬영을 끝마쳤다고 하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방송 캔슬 안 났으니까 된 거죠? 정말 제멋대로이지만 귀여운 아쿠 씨, 다음번에는 꼭 출연하기로 PD와 약속을 한다.